자, 문제 1, DB 구축. 우선 분모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디자인 보기 모드를 열고요. 자, 문제에서 번호, 분명, 규격, 번호, 분명, 규격 필드를 자, 기본 키로 지정해라라고 했고요. 아, 단위 필드는 필드 크기를 이렇게 4로 변경을 하고 새 레코드가 추가될 때 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단가 필드의 형식을 1000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표시하고 숫자 앞에 원 기호가 표시가 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단 값이 0일 경우에는 0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 표시예가 주어졌고요. 이건 이제 사용자 정의 형식을 지정해 줘라라는 것이고요. 앞에서 비슷한 것을 해보았죠. 이렇게 뒤쪽에 원 기호를 그대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형식 문자 원 기호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앞에 원은 뒤에 원 기호를 표시하기 위한 그대로 표시해주기 위한 사용자 정의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콤마죠 콤마 숫자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는 샵. 이미 수치 데이터를 받아줄 수 있죠. 그래서 샵, 콤마, 샵. 이렇게 해주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문제는 값이 0일 경우 0이 표시되어야 된다. 사용자 정의 형식은 3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죠. 4개의 구역으로 구분이 되죠. 여기에서는 첫 번째 구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 부분이 첫 번째 구역이죠. 세미콜론의 앞쪽. 그래서 이쪽은 양수 구역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구역은 음수 구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0의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수에 대해서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요. 0일 경우 0이 표시되어야 된다 해서 0 부분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이 테이블은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사분기 구매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레코드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일식 증가하는 순번 필드를 테이블의 첫 번째 필드. 자, 여기다가 행삽입하고요. 여기 순번 필드를 그다음에 첫 번째 필드 일식 증가하는 일련번호 데이터 형식이겠죠?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신청일 필드의 값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 2009년이죠. 말하자면 이전에 그 값인지를 검사하는 규칙을 설정하시오. 그러니까 2009년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2009년 3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 그럼 우리 생각 당장 나는 게 유효성 검사 규칙의 비추인 A and B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BTWEEN, between A and B, 2009, 01이 아니고 그냥 1이죠. A and B는 2009, 3에 31. 2009년 전체가 아니라 3월달이네, 3월달. 3월달까지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1사분기 테이블의 신청 부서 필드는 자, 1사분기 구매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 필요하고요. 1사분기 구매 테이블과 분목 테이블도 필요하네요. 분목 테이블도 추가해두고 자, 우선 1사분기 구매 테이블에 신청 부서 필드는 부서 테이블에 코드를 참조하고 이렇게 가져다 두면 되겠죠. 아래쪽에 항상 참조 목록에서 유지하라고 했고
각 테이블 변경되면 변경되도록 설정을 하고요. 관련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4분기 구매 테이블에 보기 좋게 좀 이렇게 가져다 두고 해볼까요? 1, 4분기 구매 테이블에 품목 필드는 여기죠. 이 품목 필드는 품목 테이블에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이쪽이 기본 테이블이고 참조 테이블이 되겠죠.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똑같이 해서 만들기를 누르면, 기본 테이블 쪽에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다.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1, 4분기 구매 테이블 쪽에, 이 품목 필드에, 뭡니까? 고유한 인덱스 값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은, 고유한 인덱스를 실제로 이제, 관계에서 안 나올 때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품목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그죠? 테이블 디자인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을 필드, 기본 테이블 쪽에 관계를 맺을 필드의 인덱스를 이렇게 고유한 인덱스로, 중복 불가능한 고유한 인덱스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저장을 해주고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 4분기 구매 테이블에 품목 필드는 품목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하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에러가 나오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추가 구매 요청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추가 구매 요청 테이블의 레코드 중 누적 구매 요청 테이블과 신청일이 중복되지 않은 레코드만 추출해서 누적 구매 요청 테이블에 추가하는 추가 구매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추가될 소스가 되는 것은 추가 구매 요청이죠. 얘가 소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뭐 특별히 뭘 빼라, 어떤 필드를 빼라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추가를 해주고요. 대신 문제에서 추가 구매 요청 이 테이블의 레코더 중에서 우선 이 쿼리의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니까 추가 쿼리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어디에 추가합니까? 문제에서 추출한 누적 구매 요청 추가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신청일이 중복되지 않는 레코드만 추출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누적 구매 요청 쪽에서 신청일을 검색해서 추가 구매 요청 쪽의 신청일에서 제외시키면 신청일이 중복되지 않는 레코드만 추출이 되어서 추가가 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건에 not in 제외시킨다는 얘기죠. select 값을 검색한다. 무슨 값? 신청일 필드의 값을 from 어디로부터? 누적 구매 요청 테이블로부터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신청일이 중복되지 않는 누적 구매 요청 테이블과 신청일이 중복되지 않는 레코드만 추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쿼리의 이름은 추가 구매 쿼리. 자, 그 다음에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1, 4분기 구매 폼을 열어서 자, 문제에서 기본 보기를 화면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해라. 연속 폼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화면의 왼쪽부터 차례대로 본문의 컨트롤에 대해서 탭 순서로 지정을 해도 되고 탭 인덱스를 지정해도 되고 여기 뭐 순서를 하나하나 어떤 컨트롤의 이름을 지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탭 인덱스를 통해서 지정하는 편이 빠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탭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0, 1,
왼쪽 붙으니까 2, 3, 4, 네, 4까지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탭 인덱스를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txt 신청일, txt 신청일, 네. 컨트롤에는 월과 일만 표시가 되도록 mold1이네요. 포맷 함수 이용해서. 그러면 이 컨트롤 원본을 우리가 지정해주면 되죠. 는 포맷. 바로 이 신청일 필드를 사용자 정의 형식 m 월 d 1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간단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포문의 txt 수량 컨트롤은 수량 필드의 바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폼 바닥글에 txt 합계 컨트롤은 금액의 합계 금액 필드의 합계 none sum 금액 필드의 합계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고 형식은 표준 소수 자릿수는 자동이 아니라 0 이렇게 지정해주라고 했네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도 1사분기 구매 포맷에서 작업을 하니까 그대로 해보도록 하죠. 자, CMB 신청 부서, CMB 신청 부서 컨트롤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 콤보 상자로 변경을 하고 우선 얘를 변경 콤보 상자. 변경을 했으면 행 원본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부서 테이블에 코드, 그다음에 부서명, 대표 전화 이렇게 행 원본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다른 지시사항은 없고요. 코드 필드의 값이 표시되지 않고 나머지는 표시되라는 것을 보니 열 개수가 지금 3개잖아요. 코드 부서명 대표 전화 그대로 지정을 해주고 코드 필드의 값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필드의 값은 표시가 되지 않고라는 의미죠. 그래서 첫 번째는 0cm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1.5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매 요청 품목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폼의 본문 영역에 화면을 참조해서 여기 본문 영역에 1사분기 구매 폼을 하위 폼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기본 폼과 하위 폼의 기준 필드는 문제 1의 2번 우리가 그 참조 무결선 유지 때문에 관계를 맺었던 번호와 분모 이것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상세 구매 요청 내역으로 상세 구매 요청 내역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구매 요청 내역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보고서 머리글에 미리 보기 화면과 같이 보고서의 제목 여기 이 부분이죠. 보고서의 제목은 레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화면에 보면 구매 요청 내역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에 이 이름을 우선 정해야 되겠죠. LBL 제목으로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로 하라고 했고요. 글꼴 크기는 20,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자, 이렇게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목 기준으로 두 번째입니다. 분목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에 신청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제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분명. 본문의 TXT 분명. 컨트롤은 TXT 분목의 컨트롤에 대한 분목 테이블의 분명 필드를 표시하시오. DLOOKUP 도메인 짓기 함수 컨트롤 원본에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 다 주어졌죠. 문제에서 그 분목 테이블의 분명 필드를 표시를 하는데 조건은 TXT 분목 컨트롤에 대한 분목 테이블의 분명 필드를 표시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TXT 분명 컨트롤은 TXT 분목 컨트롤? 자, 그렇죠. TXT 분목 컨트롤에 대한 분목 테이블의 분명 필드를 표시를 해라. 자, 그럼 이 분목과 어디를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렇죠. 이 분목과 번호 필드를 비교를 해야 되네요. 이제 관계까지 다 따져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네요. 얘가 레코드 원본도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레코드 원본을 보면 1사분기 구매 테이블에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분목과 그 번호 필드를 비교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XT 분목과 번호 필드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다. TXT 분명의 컨트롤 원본을 작성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는 DLOOKUP 인수가 3개를 가지고 그렇네요. 문제에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분목 테이블이라고 주어졌네요. 분목 테이블의 분명.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고요. 그쵸? 분목 테이블의 분명 필드를 표시해라 라고 했고, 조건도 보면, 본문의 TXT 분명 컨트롤은 TXT 분목 컨트롤에 대한 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호 필드와 같은지, 그죠? TXT 분목 컨트롤이 같은지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 것이 맞겠네요.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문의 TXT 부서명, 여기죠. 이 컨트롤에는 부서명과 대표 전화를 함께 표시를 해라. 본문의 TXT 부서명의 작업을 하는 것이죠. 는 부서명 그대로 붙여주고요. 그 총무부라는 부분이 부서명이죠. 그 다음에 뒤쪽에 뭐 적당한 텍스트와 그다음 대표 전화번호 8005-3113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and 그다음에 괄호 열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기 표시 같은 부분이 있죠. 투명 전화기 표시를 해주고요. 이렇게
식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대표전화 필드, 대표전화 필드. 자, 요런 건다 테이블 디자인이나 이그 폼의 레코드 원본에 있는 테이블의 필드를 다 살펴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닫는 괄호 이렇게 해서 컨트롤 원본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에 txt 날짜 예 컨트롤 원본이죠. 시스템이 현재 날짜를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해라. 형식은 수정할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현재 날짜는 데이트 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구매 요청 품목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이 폼의 TXT 분명에 조회할 분명의 일부 문자라는 것을 보니까 like 연산자 들어가야 되겠고요. 입력한 후 조회, CMD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하는 분명의 구매 요청 정보가 표시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표시를 해라. 두 커맨드 개체의 apply, filter 메서드를 이용해라 라고 했고요. The where condition, 조건절을 적어주면 되죠. 문제에서 분명 필드와 txt 분명 필드가 원래는 같은지로 하면 는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부 문자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는 대신에 like 연산자가 들어가고 분명히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작은 따옴표로 컨트롤을 둘러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함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을 이렇게 별로 둘러싸야 되죠. 자, 여기까지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과 txt 분명 컨트롤을 비교를 해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만들고 컨트롤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 요청 품목 폼의 CMD 보고서에 인가? 클릭 매크로를 만들어라라는 것이네요. 구매 요청 폼 머리글의 사물 내역 보기 CMD 보고서 이 단추를 클릭하면 구매 요청 내역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매크로 이름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기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보고서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Open Report 이 보고서의 이름은 구매 요청 내역 보고서를 여는 것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해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신청일이 3월인 레코드만 대상으로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신청일에서 월만 뽑아내면 되겠죠. 월을 뽑아내는 함수는 month 신청일이라는 필드에서 월만 뽑아내서 이것이 3월이니까 3이죠. 3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의 이름을 3월 내역 보기 매크로로 하고 여기에는 3월 내역 보기 매크로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 1사분기 구매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우선 쿼리 디자인 1사분기 구매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신청일에 요일별로 수량 및 금액의 평균을 조회하는
요일별 수량 금액 평균 쿼리를 작성해라. 윅데이와 그다음 추즈 함수를 사용하고 위크데이 함수는 어쩌고저쩌고. 자, 우선 이 신청 앞에 그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신청 요일이라는 필드가 있는데 신청 요일이라는 필드를 보면 신청일이라는 필드에서 우리가 요일 값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요일 값을 가져오려면 윅데이라는 함수를 윅데이가 요일이잖아요. 요일이라는 값을 가져와야 함수를 통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보도록 합시다. 신청 요일, 얼라이엇을 일단 만들고요. 별명 신청 요일이라는 얼라이엇에는 뭘 만드느냐면 윅데이라는 함수로 신청일 필드 날짜 데이트 값에서 요일 값을 가져오자는 거죠. 윅데이 함수는 인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생략을 하게 되면 여기 하나 더 원래 인수를 이렇게 해서 두는데요. 생략을 하게 되면 이게 일요일이 1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 윅데이 함수는 일요일이 1로 반환되도록 설정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윅데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날짜 데이터에 해당 요일 값을 숫자로 반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요일이 1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은 2로 반환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하면 일요일이 나온 다음에 만약에 일요일이면 지금 신청일이 일요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현 상태로 만 하면 1로 나오죠. 숫자 1로.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 1은 일요일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 역할을 choose 함수가 하는 겁니다. choose 함수는 이 부분이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이 나오면 나타낼 것을 여기에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2가 나오면 여기에 적어주면 되죠. 3이 나오면 여기 적어주고, 4가 나오면 여기 적어주고. 지금 신청일에서 1이 나오면 나타낼 것이 일요일이 1로 반환되도록 설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일요일이 1이 반환되도록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일요일. 여기는 이제 월요일이 되죠. 2는 월요일, 3은 화요일이죠. 화요일 이런 식으로 수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월 화수목금토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량 및 금액의 평균을 조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평균이 들어가야 된다. ABG 함수가 들어가야 되고 묶어서 지금 요일별 이렇게 묶어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 바이가 들어가야 되죠. 그룹 바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리가 됐으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죠. 자, 지금 그 문제에서 평균은 수량의 평균이죠. 수량의 평균을 구하고 이것의 평균 값을 구해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의 평균. 금액의 평균. 이것도 평균 값을 구하고. 집계 함수를 사용하려면 어차피 그룹 바이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실행시켜 볼까요? 수량의 평균, 금액의 평균.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얘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우선 이렇게만 해놓고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정렬이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정렬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정렬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문제에서 그 정렬은 화면도 참조해가지고 화면을 참조해서 작업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네요. 그럼 똑같이 다시 윅 day 함수를 이용해서 이 신청 일 이렇게 하면 일요일이 1부터 뽑아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정렬 값을 얘는 보이면 안 되겠고요. 정렬 값을 우리가 오름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렬을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속성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수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정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야 되겠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성에 들어가서 통화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다시 실행시켜 보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미리 보기 그림과 비교를 해보니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가 소수점이었고 여기는 일반 그냥 수치 데이터로 나타나는 형태였기 때문에 미리 보기 그림과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서도 화면을 참조해서 설정하시오라는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야죠. 얘는 요일별 수량, 금액, 평균, 쿼리가 되는 것입니다. 좀그 어렵다기보다 작업할 게 많은 그런 쿼리 문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최대 단가 쿼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 테이블을 이용해라라고 했고요. 매개변수 메시지 주어졌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품목 그 미리 보기 그림의 결과를 보면 이 단가가 최대 단가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건이 주어지겠죠. 일부를 입력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또 like 연산자가 들어가겠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like 별 대괄호 별 여기 속에 집어넣어 주면 되죠. 프롬프트를 조회할 분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구성 요소인 연산자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게 텍스트 부분이 되겠죠. 텍스트 부분을 이렇게 식으로 꾸며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쿼리의 이름은 분목별 최대 단가 쿼리.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맞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게 나오는 것 같고요. 맞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분기 구매품의 1,4분기 구매품의 TXT 합계 아까 여기 이걸로 만들었죠? 이 컨트롤의 포커스가 이동될 때 온갓 포커스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이면 금액 조정 요망이라는 메시지를 화면에 출력을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TXT 합계 컨트롤의 값이 크거나 같다.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200만 맞죠?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를 때려줘라. 금액 조정 요망이죠? 금액 조정 요망. 아, VB exclamation.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있으니까 VB OK ONLY죠. ONLY. 다른 것은 없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ND IF 문으로 종결해 주면 되겠죠. 아, 만약에 이 부분을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괄호로 둘러싸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값을 받을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A는 하고 메시지 박스에 괄호를 이렇게 해주는 형태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